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따 한 11시 50분 정도 오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인사 말씀하시고 대신해서 최규성 자치기 행정과장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장 태평동 송숙자 대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 시장님 수상하신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셨으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자, 수상하겠습니다. 표창장 태평동 자율방문대 대원 송숙자.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안전한 전주 만들기에 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5월 18일 전주시장 우범기 대도. 자, 두 줄로 서세요. 두 줄로. 자, 자리 정돈하세요. 다음 지방청장 감사장과 경찰서장 감사장을 함께 완산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김혜신 계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지방청장 감사장 중화산 이최권상 대장님과 사과 유명재 대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전주 완산 자율방범연합대 중화산 이 대장 최권상. 귀하께서는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오셨으며 특히 민경협력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장 시안감 임병숙 대도. 감사장 전주완산자율방범연합대 다가대장 유명재 대원 참가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찰서장님 감사장 전수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도민성 재무국장님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감사장 전 완산자율방범연합대 재무국장 도민성. 귀하께서는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오셨으며 특히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8일 전주완산 경찰서 서장 경무관 정창옥 대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삼기는 봉사, 즐기는 봉사, 화파는 방문대를 이끌고 계시는 김병수 연합대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자꾸 칩니다. 박수!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 자율방범연 연합대장 김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시고. 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전주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선 최규성 자치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이병철 도의원님, 김희재 도의원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자율방법연합회 수장이신 경세광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도연합회 임원님들, 그리고 각 시군구 연합대장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정창옥 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김혜진 범죄예방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 오늘 학교폭력 범죄예방 근절 캠페인 및 한마음대위 행사는 그간 코로나와 코로나하고 장소, 예산 등으로 인하여 실내에서 소규모 행사로 대체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명실공히 법정 단체로서 특별 순찰 활동 및 범죄 예방에 앞장서서 애써 주시는 전주 완산 자율방범연합대 전체 대원님들과 함께 본 행사를 치르게 되어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5-6년 만에 야외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아무래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넓고 깊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순찰 활동에 여념없으신 대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는 예전처럼 순수한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봉사가 아니고 대원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주어진 근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해주셔야만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만이 경세광 도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구 연합대장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위에서 자율방범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고민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순찰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원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의식과 자질 향상을 위해 개개인이 더욱더 노력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안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 순찰활동 및 야간 방범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범죄 없는 우리 고장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전주 완산 자율방범대가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야간 방범 순찰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각 지대 대장님들 비롯한 대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외빈 귀빈 여러분과 우리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착하신 두 분을 소개하고 올리겠습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이신 이병도 도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의원 최용철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7,000여 명의 자율방범연합회를 이끌고 계시는
경세관 도연합회장님의 경례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자유방법연합회장 경세광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범죄예방 근절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각 지역 그 도의원, 시의원님, 또 범죄예방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자율방범대가 법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대장님들과 대원님들이 주인공들입니다. 대장님들이 의식이 있어야 대원님들이 의식이 있고, 또 대원님과 대장님 의식이 있어야 시군연합대 임원 및 대장님도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몇몇이 떠들고 이렇게 해서 대장을 추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임기보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임기 때만 되면 시끄럽게 만들고 술 먹고 시끄럽게 하면 몇몇 사람 때문에 분열이 되고 이런 걸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임기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중앙의 윤리부회장으로서 법 시행규칙 마련할 때 국회에 계속 올라다니면서 조율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대장님들이 의식을 가져야지, 첫째 대장님들이 내가 대장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대장이 됨으로써 내 의무가 뭐고 책임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또 그 위에 있는 연합대 임원들이나 연합대장님들도 우리 대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풀어나가야지,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회, 광역시도연합회, 시군연합대, 각 지역 방범대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느 위에 상급기관이 없습니다. 방범대원이 있어야 연합대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중앙회가 있는 거지, 방범대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원을 받아도 의식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는 경찰과 협력하고, 지역 봉사는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우리 고장을 내가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방범대 활동을 해야지, 이거 옛날처럼 내가 어느 도의원이나 시의원 잘하니까 말하면 돼,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할 때도 자치경찰에 신청을 해서 타당성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여러분들이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주라는, 도와주라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만큼 시의원, 도의원님들도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의식이 없고 하지 못하면 도와달라고 안 해도 잘만 하면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알아서 도와줄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5월 18일 기념일로 국회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우리 이병철 대표로 도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가와도 조금만 담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의원입니다. 예, 진심으로 한마음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또 이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도 경세광 연합대장님, 그리고 김병수 완산 연합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범죄 예방으로부터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에 우리 저를 비롯한 모든 시도 의원님들도 함께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작게나마 축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항독은 남로성동 오현조 대장님과 홍남 방범대 권복순 총무님께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대장님과 도연합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례할 때 손을 올릴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철저히 한다. 하나, 우리는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이고 희생과 봉사 자세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내 마을 광범의 주석이 된다. 하나, 우리는 치안의 보조 여건으로서 자을 방범 대원의 품위를 잊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주민을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한다. 2024년 5월 18일 선서자 대표 오현주 권복순.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주시 자 완산자율방범연합대 2024 학교폭력 범죄예방 근절 캠페인 및 한마음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려서 잠시 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과